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야생, 아, 뭐야. 잠수함 찾아 3마리. 이쪽으로 가야 되네. 잠깐만, 여기네. 이거는 왜안 되지? 용서무태님 어서오세요. 특수 색안경 끼면 이거를 아 이거 이건 지금 하는 게 아닌가 보구나. 저거 폭발시킨 다음에 하는 것 같은데? 저장하면 더 하고요. 야, 씨, 저기 물인데? 저거 라덱스 먹고도 아, 살짝 불안해요. 뭐야? 일단 최대한 물밑까지. 이게 뭐 기자였나? 카메라 들고. 아, 이거 왜 잠겨있던 거야? 아, 치. 햇불 건전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라덱스 하나 먹고. 자. 73%. 의상을, 이걸로 바꾸고요. 자, 90% 되죠? 가죠.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여기 잠수합니다. 잠깐만, 잠수함 가기 전에. 올라가, 올라가. Warning. 이건 뭐지?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이거 날리면 이거가 다 같이 날아갈 것 같아서 뭐 있나 좀 보고. 없어 없어 없어. Warning. 자, 여기 잠수함이 잠수함이 여기 있어요. 여긴데. 여기 있다. 야, 물속에 있는데 해체를 열고 어떻게 들어가요? 씨. 말도 안 돼. 해치에다가 손을 대면은 순간이동이 되나?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잠깐만. 카메라 먹었다.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마시기, 방사능이, HP. 야, 씨, 야, 이걸 마셔? 야, 이걸 마셔? 아, 저거 먹는 게 아니구나.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권총 테스보이. 잠수함 제어 달마기. 자, 이거는 자폭 설정.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자폭 스위치. Warning. 됐어요. 탈출하시죠. 탈출. 터진다. 터졌다. 자, 라드웨이 하나 먹죠. 야, 라드웨이 여기 되게 많이 쓰는구나. 자, 홈시트 호텔. 자, 임무를 완료했어요. 물론 몇백 년 전에 임무긴 하지만. 매그넘 탄약이. 나 여기 다 뒤지지 않았나? 여기 다 뒤졌었는데 다시 생겼다. Light on.
누가 왔다 갔나? 내가 응사해? 아, 이건 다 했고요. 이거 다 했고. 전송 시작. 지학요원이 중국정보부 자동 전문을 수신하고 있음. 기관이 이 메시지를 수신 중이라면 아군측 위성이 기층 목표 파괴를 확인했다는 뜻이오. 잘해주었어. 내 전용 벙커에서 보고해주시오. 벙커는 캘버트 맨션. 크립토 크로매틱 스펙타클. 아, 왜 이렇게 힘들어? 아, 1323442 1323442 1323442 1323442 1323442 어, 뭐야? 아, 예, 이쪽으로는 길이 없잖아. 아, 이쪽으로 못 가네. 이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근데 안경 끼잖아. 특수한 거. 자, 1 3 2 3 4 4 2 자, 문이 열렸죠? 이야, 자, 감지기 방금 뚜껑 찌래. This is a hazardous area for your Seraphim 뭐였는데? Safety. 천사의 강림. 아, 이거다. Clearance acknowledged. Follow me for your extraction debriefing, comrade. Comrade. Light on. 야, 총이 정말 많아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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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 볼 거 본 거 같아 지금. 얘 이게 뭐야 이게? 야야 맥롱탄. 맥롱탄 없네? 380 탄약. 아니 맥롱탄 하나도 없잖아. 아 2만원 거에서 맥롱탄이 하나도 없잖아. 체기를. 또 있는데? 자, 뭐 여기서 뭔 복구라는 거야? 여기 있죠? 역류소총 맞네. 예, 그 뭐야? 그 유니크 이름이 역류소총이었네. 자, 레버 액션신 장전 소총이 65.
역류소 총이 74. 오케이. 이게 역류소 총이 유니크 이름이었구나. 자, 일단 다 먹어야 돼요. 지향요원, 여기까지 해낸 기관을 제외한다. 기관의 보수는 식량 배급포에 기입된 순서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전달되었다. 허나 참으로 애통스럽게도 지금 이 순간 기관의 생명을 바쳐야 한다. 인민공화국의 대의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자랑스럽게 나아가라, 영광스러운 전사여. 두 그래 나보고. 예. 방사능 중독으로 죽일 모양인데. Warning. 자, 방사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빠져나 가는 길이 꼭 죽으란 법은 없어요. Warning. 임무 다 해줄 때 죽으래요. 자. 얘는 어쩌다 여기까지 들어가지고 죽었냐? A quest has been completed. 어? 얘 어쩌다가 여기까지 들어가 죽었지? 아, 여기 다른 애인가 보다. 다른 어떤 임무를 한 애가 얘도 저기 갔다가 죽은 거야. 여기 저거 중독돼서 이제 여기로 빠져나오다가 죽은 거 같은데? 결국엔? 오! 임현진님 어서오세요. 제기를. 자, 천천히 가요. 여기 지금 내려가는 길이라 여기 기울기가 있다고요. 아, 근데 물 쪽으로 가야 되네. 자, 위로. 여기 어디냐? 그렇죠. 모든 곳은 방사능에 물들어 그리고 낙진에 의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고, 모든 사람은 방사능 중독에 의해 죽고, 그리고 모든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었는데, 그 와중에 예, 한 몇백 년 후가 되니까 이제 좀 살만해지고 그 방공 같은데 숨어있던 사람들 나와가지고 예, 이게 뭐 문화를 이루고 지들끼리. 여기서는 방사능이 그냥 일상생활이야. 쿠퍼 R56님 어서오세요. 특수한 건 버릴까지? 자, 물건을 또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팔 데가 없어. 왜 팔 데가 없냐고요? 어? 저기 있네? 저기 있는데? 오! 야, 마이어록이 여기 왜 있어? 빨리 쏴. 얘가 누구냐고요? 얘는 꽃게가, 꽃게죠, 꽃게. 그 바다에 가면 게 있잖아, 게. 꽃게탕 먹고 하잖아요. 꽃게가 방사능에 쩔어서 몇백 년이 지나니까 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거대해졌어요. 꽃게 플러스 방사능은 마이얼럭. 뭐 저 정도? 뭐 그쯤? 대략 그 정도?
총을 맞아도 끄떡도 않는 껍질에 쌓였죠. 그건 그렇고. Take a look around. Y'all here to buy something? I ain't. 네, 수리기술 또 늘었어. 수리기술 계속 늘네. 아까 21이었죠. 근데 26이야 지금. 네, 수리기술 계속 늘는구나 진짜. 일단 팔 거 팔고요. 이거 하나 팔고 32구경 탄환을 조금 사고요. 됐어. 저요? 저는 주로 게임 방송을 하는데 뭐 가끔 네, 그림판 갖고 그림 방송도 하고요. 라디오 방 게임 틀어놓고 게임 하면서 예, 음악 틀어놓고 이제 라디오 방송도 하고 라디오 방송 같은 라디오 음악 방송하고 가끔 시청자와 네 스카이프 연결해서 시청자와 함께 방송도 하고 기타 등등. 아 이거 너무 많은데? 나중에 더 팔아야 되는데 근데 뭐 게임 FPS 뭐 그런 거 없어요. 장르를 뭐 정해놓고 하진 않고요. 그냥 다 해요. 예, 게임은 예, 온라인 게임 안 하고요. 스포츠 게임도 웬만하면 안 하고요. 장르를 굳이 따지자면 스포츠는 거의 안 해요. 가끔 레이싱 한 번씩 하나. 자, 일단 영수소총을 얻었어요. 예, 온라인 게임은 안 해요. 만약에 이제 패키지 게임 중에 내가 이건 정말 저 시청자분들하고 좀 같이 해서 해보고 싶다라는 게임 같은 건 이제 뭐 시청자분들하고 연결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스카이프 연결해서 가끔. 이제 퀘스트를 야, 이건 멋있다. 멋있는 건 멋있는 거고. 이게, 이게, 퀘스트가 이것저것 되게 좀 많아요. 여기는 솔직히 메인 퀘스트보다, 메인 퀘스트도 메인 퀘스트지만, 예. 다, 어떤 DLC 특징이 있잖아, 다들. 근데, 앵커리지 같은 경우는 완전 메인 퀘스트가 주가 된다면, 이거는, 이 DLC는 좀 서브 퀘스트가 되게 많은 DLC야. Back system activated. 리안님, 어서오세요. 오늘 온라인으로, 아니 온라인이래. 모바일로 했지. 야 정말 로봇만 아니면 잘 싸운다. 아 귀찮아. 먹기도 귀찮아. 이쪽 쭉 길 따라가면 일단 메인 캐부터 쭉 하죠. 여기 메인 캐부터. 예, 포인트 룩아웃입니다. 야, 한 마리 딱 보고 딱 하시네. 판가.
헝가면 몇 개, 몇 개나 왔냐? 14개. 어우. 총을? 저걸 링컨 버리고 그거 갖고 올걸. 차라리 역류소총이 있으니까 그거 가져올걸. 블랙호크. 근데 내가 지금 워낙 지금 찍어놓은 게 다 양소음 무기라 블랙호크를 쓰려고 했는데 퍽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못 찍었죠. 한소음 무기를 제대로 찍지 못해가지고 왜 넌 아까 사이코 아까 죽인 앤데 내가 그 쉘을 그걸 못했나봐. 여기 밀수업자도 있고요 찾아보면. 그리고 무슨 이상한 그 아레나 같은 거 비슷한 구라고 뭐 해가지고 하는 애들도 있고. 비행기 추락지점 그리고 이제 본토 이제 워싱턴 DC와 연계되는 퀘스트를 주는 애도 있고 사우 퀘스트가 되게 많은 곳이야. 등대 불 등 뭐야 등가라 그 등 갈라고 하는 퀘스트도 있고 어떤 애는 지하에 숨어서 그 꼬마이랑 같이 노는 퀘스트도 있고 술래 잡기도 하고 되게 그런 퀘스트가 많아요. 펑가 뭐 밀주 만드는 퀘스트 있구나. 나 잘못 든 것 같은데? 그 뭐야 야생 도파사님 어서오세요. 그 뭐야 은행 그 비밀번호 하나 또 여는 것 그것도 있고요. 정말 정말 많죠. 어떤 애는 여기에서 펑가 야생 펑가 기르는 애도 있고 애들 잡아먹는 사냥꾼 애들도 있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밀수업자 있죠? Bat system off. 예 지금 거기 가는 중이에요. 밀수업자 있죠? 자, lucky you. 운이 좋은 날. 레벨선 잔잔 소총. 하하하님 어서 오세요. 이 프라우 방송도 있습니다. 프라우 방송을 한지가 꽤 됐는데 이걸 지금 발견하셨다니. 왜 그러셨어요? 밀수업자가 있죠? 일단 한방 원샷 원킬 한방에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세 명이니까 하나 둘 셋 예 말씀하세요. 원샷 투샷 쓰리샷 오! 의문의 사나이 나왔다. 오, 야야, 예, 리아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플라즈마 스루트, 컴뱃 아머. 초대형 망치. 나 아 컴뱃 아머였지. 그래서 한 명 하나 스쳐가 하나 더 했을 텐데. 아 저거요? 파워 수출.
파워 수치인데 이게 무기가 2밖에 안 되는 방어력 좋은 수치예요. 옷이에요. 아니요? 이게 이거 황급 필치 하신 분들이 하신 분이 이게 하신 분들이죠. 굉장히 잘해놓으셔가지고 아 진짜 완전 초보자도 굉장히 황급 필치 쉽게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냥 실행 파일 하나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딱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실행 그 한글 파일 파 그 패치가 되게 그렇게 해놔가지고 정말 잘해놓으셨죠. 그 한글 패치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한글로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어. 보통 작업이 아니야. 이랑님 리아이요. 밀수업자 발견해서 밀수업자 죽였어요. 이것도 재밌는 거시기 중 하나인데 그냥 마이너 퀘스트. 100만 지는 건 힘들지 않아요? 객은 한 번도 안 만져봤는데? 트럭 자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 퀘스트 하나 더 얻죠. 여기 보면은요. 내가 마이너 퀘스트 하나 얻은 게 있을걸? 맞다. 블루, 오늘 아침에 전화로 잔을 깨울 수 없어서 그래서 제니에게 이쪽 지를 전달하도록 시켰지. 상점으로 가던 당신의 배달부가 저기 새로 개통된 도로에서 유턴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더군. 이게 바로 그거야. 유턴 쪽이죠. 여기가 유턴을 한대인데 여기서 트럭이 전복된 거야. 배달부는 대성당 근처길로 달아났다고 하고 이 세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는데 파가 나는 기다리는 걸 싫어할 거야. 등대 신호용 전구를 바꾸려고 벼르고 있었으니 좀 귀찮겠지만 자네가 직접 전구를 배달할 필요가 있을 거야. 하면서 전구가 깨졌네. 전구가 다 깨졌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예, 전구가 어딘가에 하나 멀쩡한 게 있을 거라는 생각 가지고 여기 전구가 있네요. 등대용 조명기. 자, 이거를 찍고요. 이제 등대 가서 다 달아줘야죠. 그럼 등대가 어디 있을까? 등대가 뭐 멀리 있나? 이렇게 구석에 있는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한번 튕기잖아요. 그럼 튕겨서 우다다닥 이게 타당타당타당타당타당 하면서 내 몸을 빠바바방 치잖아. 그럼 에너지가 순식간에 날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고. 야 나 조심해서 가잖아. 등대가 이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쯤. 예, 그쯤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발견해놨으니까 일단 가볼까요? 등대. 저거 보시죠? 이거 보시나요? 이게 저걸 뭐라고 하지? 관람차? 저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 네, 그 정말 아, 이거 펑가? 그것 중 하나가 여자친구 생기면 그 해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저거야. 관람차 같이 타는 거. 관람차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여자친구랑 같이 해보고 싶은 것 1위였는데 아니 이분은 여기서 뭐하다가 꽃 있고 아기 뼈는 없는 거 보니까 아기는 이거 어쩌다가 여기서 이렇게 죽었지? 이분? 아 이쪽으로 갈 수 있네요. 여기 지금 예 걸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잠깐만 그렇다 그건 그렇고 라드 X를 좀 먹어야 돼요. 물을 가려면 라드 오일도 하나 먹고.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어 안녕 꽃게. 안녕,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어, 뒤따 갔어. 오케이. 저긴 뭐야? 늪지 대로. 에너지 안 달아. 진짜 이 포인트 로그아웃은 정말 그 DLC 중에서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이게 폴아웃 3 DLC가 다섯 개잖아요? 브로큰 스틸도 괜찮긴 하지만 정말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건 이 포인트 로그아웃에서 가장 잘 만들었어. DLC 중에서만. 게다가 그 원래 오리지널하고도 연계성 있는 퀘스트도 있고 말도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없고 윙베이스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주셨네요. 반가워요. 근데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없군요. 어? 펑가 Light on. 야 여긴 뭐하는 곳인데 이렇게 시체가 많냐? 텍스 깨진 거 봐라. 체리 폭탄 이런 게 좀 멀게 있네. 재료 정도 좀 멀게 있네요. 어? 총소리가 나는데? 예, 뭐 억지로 관련은 관련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좀 말이 안 돼요 그건. 더블 주점님 어서 오세요. 여기 그 사진 찍으러 온 관광객들이 되게 많구나. 카메라 다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사진 찍으러 온 그 관광객들이 되게 많아. 아, 텍스 깨지는 거 봐라. 누가 밀주 갖고 있어, 여기에다가. 아니, 반대편이네? 그러게요. 뭐야, 중간 정도에 있었다는 거. 자기도 모르게 죽었다는 거 아니야? 자, 홀로테이프 대용.
야. 아, 이거 똑같은 거군요. 홀로테프는 이거군요. 그냥 퀘스트 없이 여기 올라와도 저거를 받아서 할 수 있게. 저 마이너 퀘스트를. 금속 부품. 자, 새 걸 바꿔주고요. 근데 스위치 켜고요. 자, 이제 여기 멀리 서도 잘 보일 거. 아유, 아유, 눈부셔, 아유, 눈부셔. 멀리서 등대가 잘 보일 거예요. 그건 그렇고. 지금, 물건을 팔 수가 없거든요? 애들이 돈을 다 써가지고. 계속 여기다 넣어놔야 돼. 언제까지 넣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빨리 쟤네들이 채워줘야지. 물건을 팔텐데 저장하고요. 자, 가던 길 계속 가도록 하죠. 여기서 트럭 산에 발견해서 저 퀘스트까지 연결됐던 거죠. 자, 잠시만요.